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시 남구 대성면에서 마을기업 누리봉 공동체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진익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누리봉 공동체는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으로 지역의 공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 운영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누리봉 공동체는 마을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수익사업으로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사업을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창작을 하시는 분을 이제 모셔와서 그 마을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마을에 사람들이 떠나간 후 노인과 빈집만 남아있는 시골 마을들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을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지 도시재생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대성면에서 오랫동안 마을을 아름답게 가꿔오고 계시는 누리봉 공동체 진익환 대표와 함께 오늘 마을 재생과 관련된 아이디어들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성면을 제가 자주는 못 와보는데 네. 이렇게 예쁜 곳인지 몰랐습니다. 옛날 풍경이 그대로 좀 많이 남아있는 네. 시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성면이 또 꼭 숨어있는 네. 곳이다 보니까 포항에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대성면은 어떤 마을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대성면은 연일에서 끝자락에 있는 공단 속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산이라고 하는 포항에서 좀 명산이라고 하는 네. 그 중간 사이에 있는 이제 아담한 마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가구 정도가 계시죠? 지금 한 55가구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7, 8가구는 빈집으로 있고 나머지 가구에는 좀 고령의 어르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형적인 예. 시골 마을이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예. 대부분 어르신들만 예. 계시고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대표님한테 많이들 고마워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대성면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봉사 활동을 시작을 하고 좀 더 이제 친구들끼리 좀 봉사를 좀 크게 좀 해보자 하는 이제 의견이 모아서 이제 무료급식소를 차리게 된. 으로 이제 이 지역과 이제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송에 무료 급식소를 차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차린 거 이제 네.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시작을 했겠죠. 아, 그게 언제죠? 한 12년 정도 전입니다. 무료 급식소 하다 보면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과도 이제 자주 소통하게 되셨을 그렇습니다. 거고 네. 친해지게 되셨을 거고. 근데 이제는 무료 급식은 안 하시잖아요. 네, 안 합니다. 예. 네. 무료 급식소에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급식을 하러 오셨는데 차츰차츰 이제 급식에 오시는 분들이 줄어들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왜 무료 급식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알아보니 무료 급식소까지 오기도 힘든 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나이가 이제 많으시고 거동이 이제, 힘드시니까 예, 그렇게 보면은 진짜로 봉사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은 오시는 분들보다는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좀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음식을 만들어서 급식소까지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찾아뵙자 그리고 말벗 좀 대주자 그런 뜻으로 도시락 사업으로 봉사를 전환을 했었습니다. 12년 전에 시작했던 그 봉사가 네. 지금 이렇게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간의 이야기들이 참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 무료 급식소 하면서 도시락 배달로 또 네. 이걸 봉사의 내용을 받고 오면서 대성면을 드나들었을 때 어떤 감정들을 느끼셨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어른들에 대한 이제 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을
돌아봤을 땐 그 당시 처음에는 마을이 참 이뻤습니다. 이렇게 이제 빈집도 사실 없었고 집집마다 이제 어른들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렇게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급식소로 못 오시는 분이 뭐 고령인도 있지만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이 마을을 배달 오면서 느낀 게 아, 빈집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하고 이제 조금씩 많이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어떻게 이 마을을 전환을 시켜볼까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모으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참 예쁘고 따뜻했던 시골 마을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르신들 돌아가시기도 하셨을 거고요. 네. 빈집도 늘면서 그야말로 이제 마을이 좀 황량한 모습으로 변해갔겠죠. 그렇죠.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때. 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정이라는 게 사람 정이라는 게 한 번 처음 맺기는 좀 어렵지만 한 번 맺으면은 그 정이 참 오래 가잖아요. 그런 정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이 마을을 올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픈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냥 그 마음에서 그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마을을 좀 바꿔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타 도시에 이제 도심 재생이나 마을 가꾸기 이런 사업을 하는 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그런 걸 접하게 되고 아, 이런 마을을 지금 변해가는 이 대강 마을을 이런 걸 시스템을 적용시켜서 이 마을을 좀 바꿔 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을이 이제 처음에 많이 좀 황폐화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맨 처음엔 뭐부터 하셨어요? 맨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막막했습니다. 저 전문가가 아니고 도시재생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뭘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단 깨끗했으면 좋겠다. 마을 골목이든 뭐 둔턱이든 뭐 초입에 들어오는 입구든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했고 아, 지저분했나 봐요. 예, 많이 지저분했어요. 여기가 이제 등산로 입구도 되고 유동인구가 좀 많은 편이고 그래서 등산로 갔다가 돌아오면 쓰레기를 차인데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니까 자꾸 더러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나간 사람이 다 거기에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장이라고 생각을 예, 그렇습니다. 하고 예, 그거를 이제 치우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끝날 수 있었던 네. 일인데 우리는 그런 여력도 없고 해서 손수 이제 돌을 치워가면서 예. 몸으로 다 일일이 이런 작업을 어휴, 했습니다. 마을 분들이 진짜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는 일에 주민들은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청소도 직접 해주시는데요? 해도 어디 봉사단체에서 와가지고 실적을 내기 위해서 온 뭐 단체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으로 아, 보여주기 시간일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런 일을 이제 꾸준히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차츰 이제 아, 이 사람들은 무슨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어디 돈 받고 와서 한 번만 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골목 청소를 하고 우리 봉사자들이 하기엔 너무 이제 일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제 이장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담장도 좀 새로 좀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냐 물으니까 이제 마을 방송을 한 거예요. 방송에 이제 주민들이 다 나오신 거예요. 집집마다 삽을 들고 뭐 빗자루 들고 다 예. 마을 주민들이 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서 금방 끝나고 예. 그날 뭐 막걸리도 한 잔 하고 좀 재밌게 보낸 기억이 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쁜 예. 거예요. 예. 마치 따뜻한 드라마 네.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고 대표님과 동료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진심이 이렇게. 마을 분들의 마음을 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와 그때 기분 어땠을까요? 기분이 엄청 좋았죠.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그런 걸 사실 바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어차피 우리가 하는 일이 동네 주민들이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크지만 우리가 아 우리 주민들이 와야 돼 우리 꼭 필요해 그리고 어차피 어느 정도 오면 올 거야 이런 생각을 계획도 없이 그냥 우리가 했던 건데 생각지도 않게 아 그날 뭐 이렇게 툭 던진 말에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서서
사실 뭐 눈물이 날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이렇게 예쁜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렇게 청소로 시작을 해서 이 마을을 바꿔가는 데는 뭐 한두 군데만 정리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일 처음 마을 가꾸기 프로젝트로 했던 거는 네. 어떤 거였어요? 그 행복한 마을 만들기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좀 세워서 일단은 처음 이제 이 꽃밭을 만들고 꽃밭? 네. 이 하천 옆에 언덕이 있는데 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쓰레기장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옆에 있고 해서 등산객들이 이제 계속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이제 더러워지니까 이제 계속 버리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도 버려요.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고 그래서 더러워진 것도 있고 이제 악취도 나고 해서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담장이 허물어지고 이제 그런 걸 또 이제 보수를 하고 골목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일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장이라고 생각을 했던 네. 부분들을 쓰레기 치우고 거기를 꽃밭으로 이렇게 네. 재정비를 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때요? 뭐 마을 주민들이나 여기 왕래하시는 분들 반응이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졌나요? 네, 금방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운 곳에는 더러운 걸 버리지만 맞습니다. 이쁘게 된 데는 뭘 버리진 않거든요. 보고 감상도 하고 아 이쁘네 이렇게 좀 칭찬도 하고 그러시니까 그 이후에는 거의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뭐 학가다 버리시는데 죽는 어르신도 계시고 꽃밭에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꽃밭이 있는데 너 그렇죠. 버리면 그것도 치우잖아요. 옛날엔 상상도 못한 일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데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우리는 이제 공동으로 이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뭐 혼자 제가 아이디어를 먼저 던질 수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결론 지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은 의견을 모아서 결론 짓기 때문에 제가 냈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 다 같이 내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을을 갖고 가기 위해서 회의도 자주 하시고 그런군요. 예, 매주 하고 있어요. 네. 마을이 변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좀 뿌듯한 마음도 있었지만 마을 주민들 역시도 이 뭔가 마을이 점점 이제 어르신들만 사는 동네에서 꽃을 심고 마을을 가꾸면서 좀 밝아져가는 이제 모습을 마을 주민들도 좀 많이 흡족해하고 계십니다. 사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 사실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은 도시재생이나 마을 가꾸기 하면은 크게 뭐 건물을 짓거나 막 깨끗하게 뭔가 신축을 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은 옛날 것을 복원하고 좀 깨끗한 환경을 좀 중요시하기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거 그리고 보여주기보다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 그런 걸 중요시 여기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지금도 꽤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빈집이 제일 좀 골치였기는 할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철거를 하든지 빈집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제일 힘들었던 문제가 이제 빈집 문제입니다. 그래서 빈집은 어쨌든 소유자가 있고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빈집들이 소유자가 이제 여기서 안 살기 때문에 빈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소유적 바깥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동의를 얻기가 맨 처음에 어렵습니다. 어쨌든 동의를 얻어야 남의 물건을 우리가 이제 암만 쓰레기장이라 해도 그것마저도 함부로 드나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설득하는 부분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좋게 바꿔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설득이 잘 안 되나 봐요. 일단은 그 소유주분께서 오셔서 네. 그 사항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건데 우리가 단지 그 소유주 연락처 알아내는 것도 오랜 시간을 통해서 걸려서 알아냈거든요. 그만큼 이제 연락하기가 맨 처음에 어려웠습니다. 전화를 통화를 해서 맨 처음에 집이 잃은 상태니까 우리가 어차피 좀 마을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데 집을 좀 이용하면 아니면 손을 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연락을 맨 처음에는 계속 드렸죠. 제일 힘들었던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일 오래 걸린 집이 지금 이 마을 입구에 있는 지금 중앙에 있는 200평 가까이 된 넓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이 이제 리모델링 정도 문제가 아니고 네. 거의 반파 정도, 반이 이제 허물어진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이거는 수리를 해도 안 되고 담장도 우리가 건들 수 없는 집 안에까지 풀이 나가지고 막 이럴 정도의 쓰레기도 악취도 나고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그런 집을 이제 다시 바꾸는 과정에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주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울산에 사시는 이제 분인데 맨 처음에 이제 전화를 드렸으니까. 무슨 사기꾼이 전화 온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근데 수 있죠. 왜 우리 집을 당신이 뭔데 이제 그리고 또 너무 허황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집을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집을 그 완전히 쓰러져 간 집을 좀 가꾸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화상으로. 그래서 전화를 막 순식간에 끊기도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당신들이 하는 일이 정확히 뭔데?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오셨습니다. 직접 예, 보러.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진짜 당신이 하는 게 뭔지 내가 직접 눈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울산에서 한번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이제 설명도 드리고 마을도 보고 해서 그러면은 당신이 하는 지금까지 했던 일을, 말들이 공감도 되고 우리 집이 그렇게 지금 이런 걸 그렇게 꾸민다 하니 지금 당장 나는 쓸 일은 없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쓴다 하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이제 승낙을 받았죠. 진짜 쉽지 않네요. 이제 사기꾼 취급까지 예. 받아가면서 그걸 또 끝까지 설득을 하시고, 그럼 그 집은 어떻게 바꾸셨어요? 동네에 이제 어른들이 손쉽게 놀수 있는 터도 없고 공원처럼 좀 만들면 쉼터처럼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이 나와서 그럼 이제 쉼터처럼 만들자 해서 이제 쉼터로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집을 철거하는 그때 이제 스레트 그렇죠. 이런 비용 하는 것도 뭐 폐기물이라 해서 우리가 손쉽게 할 수도 없고 쓰레기가 양이 엄청 나왔었거든요. 뭐 트럭으로 몇차 정도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기업체들에게 좀 제안서를 내고 자원봉사센터에 이제 연락을 해서 돈 줘달라고 해서 싹 철거를 하고 잔디를 깔고 정자를 좀 만들고 꽃밭이 이제 담장 주위에 이렇게 칠수 있도록 예쁘게 와, 그야말로 죽어 있던 꾸며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마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도 쉬어갈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을 했네요. 그럼 이제 빈집 중에서 철거까지 할 필요는 없는 상태. 그런 집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지금 있는 이 공간과 비슷한 게 이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공간도 예전에 이제 경로당을 쓰는 공간인데 새로 이제 경로당을 지으면서 오랫동안 이제 비워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은 이렇게 보기 좋게는 네, 되었지만 갤러리처럼 꾸며 놓으셨는데. 예전에는 여기도 이제 페인트도 벗겨지고 밖에도 이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간들을 이렇게 이제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옆에 데크를 좀 깔고 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이런 작업을 이제 빈집을 이제 이렇게 수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게 오랫동안 보존되진 않잖아요. 그래, 또 만들어 관리를 놔도 계속해야 또 관리 되니까. 안 하면은 예전처럼 좀 돌아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리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차를 입주해서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좀 모으자. 이래서 이제 여러 군데 연락을 하고 해서 이렇게 이 공방처럼 창작하시는 분들이 와서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집을 또 리모델링을 해서 예술가분들께 그래도 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셨군요. 임대료는 많이 받으시나요? 임대료는 받지 않습니다. 그럼 유지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차피 사업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었고, 마을을 좀 이쁘게, 그리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수익 사업은 하지 않고, 작가들이 들어와서 이 재능을 주민한테 좀 재능 기부를 하라. 그래서 이제 그게 좋네요. 받는 임대료라고 생각하고, 이분들도 이제 그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면, 이 공방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원하면은 언제든지 자기가 도마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모든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들어오셨다 해가지고 이게 작가만의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민들의 공간이라고 오픈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마웠죠. 낙후된 동네인데 와서 공원 조성도 해주고 헌집들을 흉가가 있었는데 그걸 뜯어내고 공원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거기서 쉼터처럼 앉아 놀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정원도 갖고 가지고 지나다니면서도 보면은 예쁘고 잘 해주셨죠. 마을 안길 같은 것도 옛날에는 그냥 삭막했죠. 근데 이제 그림 그려서 더 좋아져. 지금 하는 데서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더 좀 밝고 좀 예쁜 동네. 아, 우리 동네가 역시 좋아지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그거를 좀 기대하고 해달라고 좀 부탁도 하고 싶고 그렇죠. 대속면이 원래 아름다운 마을이기는 하지만 또 어르신들만 계시다가 외부에서 이제 예술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마을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지잖아요. 분위기 전환도 한번 되고 어르신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떤 예술가 분들이 와 계시나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목공예 하시는 분이 여기를 지금 운영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아크릴 페인팅이라고 이제 가구에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분 또 어반 스케치라고 이제 그림을 이제 만나처럼 이렇게 그리시는 네. 분 그리고 또 화가분 그리고 켈리 하시는 분 이렇게 창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예술가분들이 마을에 오면 아무래도 그 예술의 기운이 마을에 입혀지잖아요. 재능기부도 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걸 주로 해주시나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재능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공예 같은 게 도마도 만드시고 그림도 같이 한 번씩 그리시거든요. 그리고 책도 만들었어요. 동화책도 이제 한 70, 80, 90 되시는 어르신도 그림을 생전 처음 꽃그리를 처음 그려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수 그리셔가지고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책도 만들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야, 90 가까이 네. 된 연세에 네. 그림을 처음으로 제대로 그려보시고 하면 그 어르신께도 참 일생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좋은 또 경험이 되고 어르신들 반응도 꽤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들을 주로 하세요? 예전에는 그 당시에 어른들은 이제 집안일이나 뭐 밖에 일에 치여서 이제 다른 예술 활동이나 이런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을 자기 이제 차를 타고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몇 걸음만 걸으면은 이제 요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게 너무 좋다고 하죠. 자기 집 옆에 배울 수 있는 공방이 생긴 거에 엄청 좋아를 하고 계십니다. 주변 환경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 문화 생활도 너무 너무 이제 풍부해지고 또 예술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기 재능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큰 기쁨이잖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어르신들과 또 소통하면서 영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서로에게 좋은 활동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또 이제 옛날 마을 회관 자리인데 이 공간을 그 여기에 좀 미니 갤러리처럼 이런 공간을 마련해갖고 볼거리도 이제 해주고 하면서 여기 교육센터처럼 그러니까 이 주민들도 보면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고 그리고 또 집에 이제 필요한 소품들 있으면. 그런 것도 이제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같이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그게 현실이 된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이게 저희들 대하는 걸 보니까 되게 그 반가워하고요. 그리고 또 선뜻 또 집에서 뭐 서시다가 이렇게 공방이다 보니까 집에서 제가 도마 같은 게 많이 달았을 경우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이거 좀 깨끗이 좀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있음으로써 그게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동네가 오히려 보면 어르신들하고 저하고 친분이 더 많이 사이즈 간다는 게 그런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동네 주민인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느껴갑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는 조금 유대관계가 되게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의 문화 프로그램 중에 이제 어른들의 기억을 되살리자는 생각에 책을 만드는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 개개인이 직접 한 번도 붓을 잡고 그림을 그려보지 않았는 상태에서 옛날 자기가 이 동네로 시집 왔을 때부터 자식을 기르고 지금 현재까지 자기의 일생을 그 책에 기록을 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고 마을 어른들이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권씩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손자나 뭐 마을 자기 식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어떤 어르신은 자기가 만든 그 책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가지고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옛날 생각도 접어들면서 뭐 눈시울을 좀 붉혔다는 얘기도 하시고 합니다. 이제는 뭔가 마을의 일원? 예. 이런 좀 소속감도 느끼세요? 이 시골 마을에 보면은 이제 대소사를 결정하는 그런 회의 아닌 회의가 있으면 마을 대소사를. 그러면 외부에 있던 마을 주민들도 오시거든요. 일종의 이사회 같은. 예. 어르신들도 타지에 살으시는 분들도 이 마을에 아, 대소사는 이 동네 출신들은 이제 모셔가지고 큰 일을 결정하고 하는 네. 부분에 제가 이제 초청이라 해야 되나? 그냥 와. 초대를 받아서 가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제 의견을 내고 이럴 정도 분위기는 아니고 다 들어두시고 뭐 의논할 때 끼워주시고 이런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아니 마을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데 초대를 받을 네. 정도면 대송면의 인싸 정도는 되시는 것 같은데 거의 유지급? 그동안에 이 마을 분들의 마음을 여는 게 참 쉽지 않으셨을 거라는 예상은 들어요. 처음에 마을 분들의 어떤 텃세 이런 것도 좀 많이 느끼시지 않으셨을까요? 엄청 많이 느꼈습니다. 기촌에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마을들의 이제 텃세가 심한 거든. 예. 여기 마을도 수원 김씨 집성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인에 대한 거부감이 맨 처음에 상당히 심한 곳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 냉랭했던 어르신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던 키는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시간. 그리고 진정성.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을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 것 같습니다. 단시간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떠났으면은 뭐 열리지도 않았겠지만 똑같은 일을 오랫동안 이제 반복적으로 하니까 아,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남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뒤늦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성과를 자꾸 내려고 단시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들은 단시간에 큰 결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을 좀 기다리고 견디고 마음 열 때까지 기다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또 지키기는 쉽지 않은 네.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꼭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을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젠 뭐 거의 완성형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으셨겠지만 이 마을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는 데는 어떤 주제가 제일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사업은 어차피 이 시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민이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이 중심이 돼야 이런 사업도 이렇게 지금까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게 뭘까요? 그걸 이제 저희는 문화라고 생각하는 지역 문화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 도마를 만들든가 뭐 페인트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든가 이런 이제 다양한 지역 문화를 꾸준히 시행을 해서 주민들이 그걸 수강하러 오시고 협동을 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죠. 같이 하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남에 대한 생각은 나가 아닌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 집뿐이 모르던 분들도 남의 집 청소까지 한다는 거는 이제 남을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이 문화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삼세판에도 이 대종면이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삼세판을 참여를 하면서 마을 주민들 간에 좀 더 돈독해졌다 이런 부분들도 느끼시나요? 네, 문화재단에서 하는 삼세판에 우리가 지금 올해 3년차 정도에 참여를 하는데 우리 말고 다양한 이제 문화를 하는 이제 마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는 체계적이지는 사실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없고 기획이나 이런 것도 근데 문화재단이나 이런 건 전문가 집단이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화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좀 체계적으로 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좀 마련해 주시고 그 우리와 같은 비슷한 일을 하시는 마을 곳곳에 있는 이제 커뮤니티들을 연결시켜 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다른 지방에 예를 들어 구릉포의 해녀 체험이라든가 뭐 장기에 무슨 음식을 만드는 분들 이런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알게 되게끔 만들어주고 또 거기 또 체험도 가고 또 그런 분들도 이쪽으로 와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런 다양성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평생을 대송면에서만 사셨던 네. 이제 어르신들이 마을이 변화하면서 외부에 있는 예술가 분들과도 교류가 생기고 더 멀리 있는 지역과도 문화를 나누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계획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꾸준히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 대송면 이 대각 마을 바깥쪽에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마을도 이제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업을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이 문화 생활을 접하려고 하면은 시내까지는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게 암만 좋은 꼭 배우고 싶어도 차 타고 거리감이라고 이런 게 있고 연세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다양한 작가분들을 모셔서 원데이 클래스로 이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게 목표고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또 교류와 소통을 이어나가시고 마을과 또 어르신들 자신들이 또 변화해 나가는 모습이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 기분이 뿌듯해지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12년 동안 많이 애써주신 덕분이겠고요. 앞으로 더 멋져질 대송면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에피소드가 찬란하게 막을 연다. 내 겨울 너의 집 앞 첫 데이트가 끝난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예쁜 얘기로 시작 자작자작 조심스러운 대화